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밝힌 투쟁과 전진의 실천 강령에 무한히 고무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일심 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현존하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더 높은 신심과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비가 제시한 전략적 화합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가비하여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위대한 투쟁의 진로를 밝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 전체 당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 일꾼들, 도급 지도적기관 책임 일꾼들, 시 군당 책임 비서들, 중요 공장 기업서 당 행정책임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전원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회의장 조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예술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제를 위한 새로운 표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의 역사적 진군을 승리의 한계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우리 당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 환호를 터치올렸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당제 8차 대회를 계기로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들의 각오와 투쟁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확고히 이행했다고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기본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에 전당적으로 당대회 문헌을 접수하고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이고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분석하시고 당제 8차 대비의 사상과 정신이 전당에 정확히 침투되고 새로운 투쟁 강령이 당원 대중을 공감시킨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제일 귀중한 위천이 마련된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소중히 가꾸고 더욱 고조시켜 당대비 결정 관철회로 강력히 인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조직들과 당원들에게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대비 결정은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비상방역 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 조치들을 취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정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시 8차대비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한 강령적인 보고를 시작하셨습니다. 보고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발로시킨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들이 신랄히 지적됐으며 이를 극복하고 경제조직 사업을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강조됐습니다. 보고는 인민경제의 부문별 과업들을 제기하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고리로 설정한 데 맞게 투자를 집중하여 철강재와 화학비료 생산을 다그치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과학적 담보를 가지고 완강히 추진할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석탄 공업을 비롯한 기간 공업 부문과 철도 운수, 건설 건재, 경공업, 상업 부문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들과 실천적인 방도들을 명시했습니다. 정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새겨드리며 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하여 심각히 자책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오늘의 중대한 시기에 혁명의 지배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분투해야 하는가를 가슴 저리게 절감하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조의 깊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